여기는 방콕에서 1시간 30분 정도 달려오면 밤런사두억 수산시장입니다. 이게 대략 한 30km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은 관광지처럼 바뀌었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사실은 농민들하고 어민들하고 활발한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로입니다. 와, 옛날에 되게 재밌게 했는데. 저것도 맛있는데. 저거는 찹쌀밥에다가 코코넛 넣고 밥을 한 다음에 망고랑 같이 먹는 건데 저거 유명합니다. 망고 스티키 라이스라고 그래갖고 꽃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과일로 색을 내갖고 색이 여러 가지 색이지만 맛은 비슷합니다. 그걸 망고랑 같이 먹는 거고 위에다가 코코넛 우유 뿌려서 먹는 겁니다. 저기 바나나 구운 것도 있었는데 바나나 튀긴 것도 맛있지만 구운 것도 맛있고 바나나가 의외로 열을 가하면 더 맛있어집니다. 튀겨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셀렉남. 셀렉남. 셀렉이라는 그 국수, 얇은 국수. 라미, 남은 뭐냐면 국물이거든요. 그래서 국물 있는 국수. 가장 보편적인 거 시켰습니다. 40바트입니다, 40바트. 출발 좋은데. 베트남 쌀국수를 예상하고 드시는 분은 국물이 되게 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연하지만 물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소고기 국물하고 다른데 이게 뭘까? 이게 돼지고기 국물 알겠습니다. 돼지 뼈 국물에 파, 이거는 돼지고기, 그다음에 숙주. 옛날 선상 생활을 하거나 선상에서 교역할 때 배에서 국수를 많이 먹는데 너무 크면은 설거지나 이 이동이 서로 힘들고 하니까 배에서 먹는 국수가 따로 있답니다. 그 종류가. 차라이카. 망고. 보통 우리가 망고 하면 노란색 망고를 생각하는데 그린 망고. 망고 그린 알로이 더 위쿠. 뭐가 다르지? 애니 애니 띠야 애니 망. 애니 띠 애니 망. 아 웃기죠. 보통 우리는 망고 하면 들리금을 안 먹는데 여기 들리금을 아예 팔아요. 보통 시큼한 거 팔 때 이걸 같이 주는데 이게 뭐냐면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시라도 파란 망고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설탕하고 소금하고 고춧가루 살짝 섞어갖고 찍어보시면.
야, 이거 특이하다. 완전히 익은 망고는 굉장히 달콤하고 달짝지근한 맛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푸릇푸릇한 느낌이 들고 단맛보다는 살짝 시큼한 맛이 나서 완전히 익은 망고가 디저트용이라면 이거는 애프타이저용 같아. 이거 먹으니까 배고픈데? 아니, 자꾸 습관적으로 먹게 되네. 그만 먹어야지. 아우, 잘 먹었다. 바이. 많이 파세요. 아주머니, 바이.